올해 행사는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 행사 때 이제 어떤 또 안내를 받고 또 아니면 나라 대신공의 유튜브 구독자라는 좀 부족해. 또 나라 대신공의 신도가 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은 저희 그 행사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네, 신도로 저희가 등록을 해드리고 안녕하세요. 나라 대신궁 나람 나라신당의 명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번 편은 이제 공지를 또할 영상이. 사실 이제 감독님하고 촬영한 지도 벌써 거의 이제 7년째 함께 들고 네, 함께 같이 지금 세월을 같이 맞이하고 있는데 가는데.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오랫동안 몇년 동안 저를 꼭 이렇게 꾸준히 봐주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조금 앞으로는 이제 저희 그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제가 이제 나락제라든지 행사를 좀 많이 하잖아요. 그 선생님한테 어떤 그 행사라든지 아니면 공지사항이나 뭐 안내를 받고 싶은데 받고 싶을 때는 뭐 이렇게 항상 상담번호로 연락을 해야 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던데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조금 편하시고 저도 그러면 조금 편하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희 이제 나라대신궁 나라신당에 신도님으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모시면서 어떤 이제 안내가 있다든지 아니면 행사가 있다든지 어떤 좋은 또뭐 일이 있으면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이제 신도를 접수를 좀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뭐 금액이 일체 들어가는 부분은 없고요. 예, 뭐 돈을 받고 하는 이제 접수가 아니라 자꾸 놓치신대요. 좋은 행사가 있을 때도 좀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고 또 뒤늦게 저희 영상을 보기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이런 제에 동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올해는 이제 제가 없어요. 이제 올해 행사는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 행사 때 이제 어떤 또 안내를 받고 또 아니면 나라 대신궁의 유튜브 구독자라는 좀 부족해. 또 나라 대신궁의 신도가 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은 저희 그 행사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네, 신도로 저희가 등록을 해드리고 앞으로 이제 나라 대신궁 책이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나라 대신궁이 뭐 하는 곳인지 또 이렇게 보실 수 있게끔 책도 발송을 해드리고 또 필요하신 분들은 또 어떤 안내 행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방송이 뿐만 아니라 또 문자로도 다 받으실 수 있게끔 접수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를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제가 무녀에서 지금은 이제 나라제를 올리는 제사장이라는 이런 이제 명패를 받았는데 제사장이라는 이제 명주로 앞으로 좀더 여러분들한테 다가가려고 해요. 사실 이제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는 하늘과 땅과 그리고 사람이 사는 인간 세상에 소통을 하고 하늘과 땅과 천신들과 수신, 지신 모든 신들께 제사를 올리는 사람을 가르쳐서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 주몽이라는 드라마나 뭐 이런 걸 보신 적이 있으시면 제사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궁 안에. 그래서 이 나라 대신궁 안에 제사장이 제가 되어서 여러분들 대신해서 국태민한 시아연풍, 태평성대, 마음 백성이 편안하고 이 나라가 편안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매일 초하루마다 천지를 올리고 기도를 올려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정확하게 제사장이에요. 앞으로는 하늘과 땅과 물의 기운을 여러분들께 잘 전달을 해드리고 그리고 또전 제사장으로서 이 나라가 편안하고 또 여러분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앞으로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나라 대신궁 나라 명주가 돼보려고 합니다. 나라신당에. 이게 뭐 감독님하고의 인연도 이만큼이면 이 영상을 보시는 인연 또 얼마나 길겠어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한분한분 저한테는 다 소중하신 또 구독자님이시고 또 중생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뭐라도 도움을 좀 드릴 수 있고 유익한
풍성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제 나라 대신국 나람 나라신당 명수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정보도 많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